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박 2일간의 국빈 방한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저희가 오늘 뭐 트럼프 대통령 방한 소식과 더불어서 다양한 뉴스를 준비해 놓고 있는데요. 황성준 문화일보 논설위원과 함께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노은지 기자. 먼저 트럼프 대통령. 이게 제가 시청자 여러분 이게 일정표입니다. 오늘 일정표인데요. 이 보니까 일정이 많이 좀 늦어졌네요. 트럼프 대통령 당초 일정보다. 그렇습니까? 한 1시간가량 늦춰진 네, 한 겁니까? 시간이나 늦어졌는데, 일정표보다. 예, 예. 그러니까 평택 미군 기지를 방문을 했었는데 오전에요. 거기를 둘러보면서 이제 헬기로 이제 평택 미군 기지 위를 한번 둘러봤다고 하는데 네. 청와대 관계자 말로는 좀 감동을 받은 것 같다. 그 미군 기지에서 머무는 시간이 좀 길어졌다. 그래서 청와대 도착 시간부터 정상회담에 들어간 시간까지 다 늦어졌는데 예. 청와대에서 이제 4시 5분까지 26분 동안 단독 정상회담을 진행을 했고요. 26분 동안 단독 네, 정상회담. 단독 정상회담 이후에는 이제 예. 그 다른 이제 참모들이 좀더 추가가 되는 확대 정상회담을 하게 되는데 지금은 그렇군요. 확대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중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이걸 끝나고 나면 이제 뭐그 청와대 안에 산책도 하고 여러 가지 일정들이 준비가 돼 있는데 일단 예. 좀그 여기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것 같은데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그 지금 이제 정상회담 중에서 텍사스 총기 난사 사고에 대해서 좀 위로의 말을 전했다고 하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내일이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1주년이 되는 날이어서 아, 당선 1주년. 네, 여기에 대한 축하 인사도 전했다고 하는데 의미가 있는 예, 일단은 날이군요. 확대 정상회담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건 이따가 속보로 들어오는 대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간략하게 트럼프 대통령 방한 일정을 좀 짚어봤습니다. 저희가 오늘 후반부에 다시 한번 이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이야기는 전해드릴 겁니다. 당초 예정대로라면 저희 정치 데스크 시간에 한미 정상 간 공동 기자회견을 중계를 해드려야 되는데 지금 노은지 기자 설명대로 이 일정표보다 1시간 정도 늦게 지금 일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데스크 팀의 이 시간에 공동 기자회견이 이루어지게 되면 바로 청와대 연결해서 살펴보도록 하죠.